이번 홍대 1호점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결과 2, 3호점도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가가 유리하다는 리서치 결과가 나왔습니다. 제 생각엔 순차적 오픈보다는 2, 3호점을 동시에 오픈해 좀 더 공격적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. 그에 따른 공장 설비 증설 방안은 다음 화면을 보시죠. 1호점 성공이 반짝 효과면 괜히 서둘러 동시다발로 오픈했다가 폭삭 내려앉으면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? 전 회사가 이 일에만 매달린다는 게 동시 오픈하는 걸로 진행해. 아버지 아니 사장님 그리고 그 2, 3호점 입지 분석 꼼꼼하게 하고 동시 오픈하는 걸로 홍보 마케팅 전략 세우고 공장 설비 증설도 거기에 맞추도록 하고. 네 사장님. 민정민 팀장 완전히 떴네. 사장님이 그만큼 한 팀장을 믿는다는 거지. 박상모 뭐 그렇게 반대하더니 속 좀 쓰리겠다. 이 집에 왜 전화를 안 받아?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로 연결되며 진짜 왜 너나 월급 타고도 국물도 없어. 자식들 말이야 터지겠다고. 이걸 왜 여기다 놔둬? 그럼 어디에 둘까요? 너도 한 팀장 믿고 까부는 거냐? 네? 사장님이 한 팀장 총회한다 어쩐다 사람들이 떠들어대니까 그거 믿고 까부는 거냐고. 그럼 상무님은 사모님 믿고 이러시는 거예요? 뭐야? 부하 직원한테 무례하게 굴고 근무 시간에 맘대로 자리 비우시는 거 사모님 믿고 이러시는 거잖아요. 절대 안 잘릴 테니까. 너 지금 뭐 하는 거냐? 부러워서요. 살면서 상무님처럼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 하나 있는 게 소원인 사람이에요, 저. 이게 진짜... 너 정말 잘리고 싶냐? 그것도 사모님께 허락받으셔야 할걸요? 뭐? 저 고용하신 분 사모님이고 소라씨 사모님께 접근하는 거 막으라고 한 것도 사모님이니까 저 자르고 싶으시면 사모님께 직접 허락받으시라고요? 너 지금 뭐라 그랬어? 우리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했다고? 이제야 감이 좀 잡히네. 그러니까 너 우리 엄마 스파이구나. 그런 건 아니고요. 아니지. 너 당장 나가. 회사가 무슨 장난은 아니잖아요. 상무님 화나신 건 이해하겠는데요. 그래도 정식으로 입사 안 찍어놔 상무님 맘대로 나가라 마라. 자기야 그 쥐꼬리만한 월급이라도 없으면 넌 아쉽겠지. 네 잘하시네요. 그래 좋다.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한데 말이야.